지난 시간에 제휴 위기 연습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보답하게 했는 거 말로 너는 누구를 이해 못하겠니?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 이해 못하겠다는 뭐였더라? Who can't you understand? 오, who can't you? 딱 표정이 벌써 자신이 없는 can't you understand?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그랬더니 나 인터넷 서핑 중이었다고 배웠죠? What are you doing? 자, 지난 시간에도 are you 해서 틀렸다 했어. What were you doing? 오케이. 그랬더니 묻고 답하기.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뭐라고요? What were you doing? 했더니 I surfed the internet. 오케이. 좀 틀린 것 같은데.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Hey, how was the test today? How work? Yeah? 망했어. 왜 망한 거 어린이 거야? 오늘 못 쳤는데. 국어 도덕기가. 국어 도덕기가. 좋다. 여기다 얘기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는 중이었다. 응?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었죠? 그래서 이거 질문 대답했는데요. 그래서 이거였죠. 오케이. 넌 무엇을 승리하고 있었니? What? 오. 좋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했더니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죠. 근데 과거에 대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됐습니까? 읽어볼까요? You're winning. 애 뜻은 너는 이기는 중이니. 오케이. 아, 왠 아무 뜻이 없나 봐요? 오케이. 읽어 뜻 When are you winning? 뜻 너가 이기는 중일 때? 오케이. 오케이. 읽어볼까요? 읽어뜻 Are you winning? 무슨 뜻이에요? 너는 이기는 중이니? 오케이. 읽어뜻 You are winning. 뜻 너가 이기는 중일 때? 중이? 네가 이기고 있는 중이다네요. 네. 이렇게 하니까 무슨 뜻 된다고요? 너가 이기는 중일 때 오케이. 아까 거꾸로 얘기했는 거 아십니까? 네. 왠에 두 가지 뜻이 있다. 어떨 때, 언제 라고 묻는 말이 되고 어떨 때, 누가 뭐 할 때가 되는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읽고 뜻 When are you winning? 그 뜻은 언제 너가 이기는 중이니? 이건 물음표 붙일 수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인데 you are는 묻지 않는 말이고 are you? 하면 묻는 말이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네? 오케이. 근데 집에서 왜 이렇게 안 해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읽고 뜻 When you go to school 그 뜻은 너가 학교 가는 중 학교 갈 때 네가 학교 갈 때 읽고 뜻 When do you go to school? 그 뜻은 안녕하세요. 언제 너가 학교 가니?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비동 아니 하다시 두 하다시 두니까 you go는 네가 간단데 네가 갈 때 되는 거고 do you go 그 뜻은 너가 가니? 그러니까 when이랑 붙이면 언제 너는 가니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을 때 When I was winning in my favorite game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셨어 My father became
became angry. 오케이. 그래서 angry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어떤이죠? 그렇다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어떤? 누구의? 어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인기고 있었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되셨어? 영어 표현? When and how did you father? You father야? 너는 아빠야? I 너는 아빠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you become 오케이, 지금 너의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My가 묻는 말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Are 나의는 you? 우리말로 너의로 바뀌어야 되고, 혹시 너의가 영어로 뭔지 모르십니까? 응? How did your father become when I was I when You랑 워드랑 같이 쓰는 you 거군요. were winning at my 마임이가 여기에 my favorite 아입니까? 자, 봐봐. 얘가 얘로 바꿨어. 그럼 얘는 뭐로 바꿔야 되겠냐? you When you're winning and you're. favorite game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your become 너의가 되는 거야. How did you become? 너의가 어떻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How did your father become? How did your father become? When you were winning at your favorite game? 오케이. 했더니 대답이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묻고 답하기 뭐라고요? How did your father become when you were winning at your favorite game? 했더니 When I favorite when I winning, I was winning and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한번 원래 더 해야 되는데 좀 계속해서 그다음 장.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 뜻은 그가 말했다. 내가 충분히 공부를 하지 않았다. 공부하는 그는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여기에 뭐 생략된 거 없나요? 이게 무슨 뜻이죠? 요 부분만 읽고 뜻. I wasn't studying enough. 그 뜻은?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고. 아니요. 충분히 공부하는 중.
아니었다. 그렇죠.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죠. 근데 여기 다짜 떨어지고 뭐가 붙은 것 같은데. 누가 말했다 뒤에 어울리는 건 다짜 떨어지고 뭐가 어울립니까? 누가 말했다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 물론 우리말스럽게 하면 이렇게 되지만 나는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더라 는 것을 링거가 그가 말했다. 히는 누구 대신 왔어? father, my father. My father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 뭐가 생겼겠어요? 자, 선생님 지금 너한테 가르쳐줬던 뭐를 다시 묻고 있냐? 누가 다에서 다짜 떼버리고 겉 만드는 녀석이 누군지 묻고 있습니다. That이 생략됐죠, that. He said that I wasn't studying enough.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 는 것을 무엇을 말씀하셨니?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나의 아빠가 왜? 말씀하셨어. 왜 말씀하셨니? 그랬더니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왜 말하셨어?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말하셨어? 왜 그런 말씀하셨어? 내가 충분하게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충분하게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까? 책상이라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러면 책상이라는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면 내가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었다라는 것. 예.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는 말했네. 그가 무슨 말했냐?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다고. 어울립니까? 안 어울립니까? 질문과 답이. 그래서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영어로는? What did he say? 네, 희는 뭐 대신 왔어? My father, your father. 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니? What did your father say? 네,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your father say? What did he say? What did your father say? 그는 뭐라고 말씀하셨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니? What did he say? What did your father say? 했더니 대답이 He said that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됐, 잘 집어넣고 계속해서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무슨 지금 이제 너는 지금 쓰지 않고 있다. 있다. I can't swim. 무슨 뜻이야? 수영을 할수 없다. 그럼 I can't spend는 뭐겠어? 나는 쓸수 없다. 하루에 45분 이상을 인터넷에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요?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오케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양념시킨. 됐습니까? 네, 원래는 이제 다 묻고 답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45 이상 6가지 질문을 조금 응용해야 되는데요. 이제 다 듣고 싶으면 얘가 뭐가 되느냐.
개수가 궁금할 때 뭐였더라? 혹시 기억나요? 몇개할때 뭐라고 물었더라? 얼마나 나이가 들었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봐요? How old 라고 묻죠.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어요? 얼마나 키가 큰지 궁금하면 얼마나 키가 크니? 약간 너 여기서 할때 뒤에서 구경 잘 하고 있구만. 나이가 얼마나 들었는지 궁금하면 how old고, 키가 얼마나 큰지 궁금하면 How tall? how tall. 그럼 개수가 몇 개인지 궁금하면 개수가 거기서 몇 개인지 궁금하면 How many? 오케이. 그래서 45 이상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얘는 개수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How many? How many? 그래서 하루에 몇 분을 너는 인터넷에서 몇분 이상 몇 분을 쓸 수가 없니? 이렇게 묻는 거야. 예? How many minutes a day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How now? many minutes a day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그러니까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여기까지가 개수니까 how many 됐고 Minutes a day. 그다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그거니까 Can't you spend the internet now?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리고 이 부분은 누가다 부분 그다음에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걸 전체로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를 쓸수 없니입니까? 무엇을 쓸수 없니입니까? 어디를 쓸수 없니입니까? 무엇이죠? 무엇을 쓸수 없니? 했더니 하루에 45분 이상을 쓸 수가 없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전체가 궁금한 게 아니고 숫자 부분만 궁금하다 했어. 숫자는 여섯 가지 질문을 응용해야 되고 그래서 개수가 궁금할 때뭘 쓴다? How many? How many minutes a day can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그러니까 자, 이 문장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No,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Very goo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Hey, big as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무슨 Bill Gates' 딸이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을 충분히. Hey, 빌게이츠의 딸이 인터넷 충분히 쓸수 없다. 빌게이츠가 뭐한 사람이길래? 인터넷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의 사장이었고요. 오케이. 이거 점은 왜 있어야 돼? 이거 실수로 찍어놓는 거야? 이 점이 뭐뭐 의미하는 게 뭐다? 의 이걸 보고 무슨 격이라 그런다? 소유격. 이거 누가 다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누가 빌게이츠의 딸이 사용할 수가 항상 이 부분은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습니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못 해요. 그렇죠. She can't use입니다. 그러니까 he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아, 이 문장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준비됐죠? 뭐라고요? 빌 게이츠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Very good. Enough. enough. Okay. 여기서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의 뜻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예, 이것도
people will believe this. 그 뜻은 사람들이 믿을 것, 이것을 믿을 것이다. will의 뜻이 뭐예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인데 will이 will not want 됐으니까 여기 뜻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케이. 디스가 가리키는 내용은 뭐예요? 이 자리에 이거 지우고 뭘 써도 될까?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누가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빌 게이츠의 딸. 자, 사람들이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를 믿지 않을 겁니까?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을 겁니까? 없다라는 것. 네, 그럼 이거 지우고 뭐 써도 될까? 없다였는데, 다짜. 그래서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돌아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네, hey, 원래 문장은 뭐였다고요?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People won't believe that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Okay.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게 안만기로 왔자니까 이게 됐죠? 네. 뜻이 뭐고 이것이죠? 이것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믿을 수 없니? 이 말이죠. 됐습니까? 대시 뭘 하는지 계속 보여주고 있어. 겁 만드는 대시 뭘 하고 있는지. 이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것을 믿을 수 없다. 믿지 않을 것이다 했으면 이거 하면 되는데. 또는 저것을 믿을 수 없다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얘는 이것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싶어서 안만기로 봤자 됐습니까? 오케이 잘했어요. 굿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